남성들이여 이제 진실해집시다. 안녕하세요. 필름 포럼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남자답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흔히들 우리 남자답다라는 말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도 허세가 될 수도 있고 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남자 또 이 성별의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자로 산다는 것. 이 책의 저자는요 제임스 홀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위스 융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정신분석을 공부하신 학자고요. 15권 이상의 책이 저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라는 책이 이미 발간이 되어 있는 저자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남성들이요 이제 비밀은 없습니다. 이 비밀이 뭘 말하냐면 남자들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들이 공포에 약한지, 또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 부담 속에서, 또 남자라면 마땅히 어려움이나 난관,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웃음을 살까봐 사실 내면으로는 쩔쩔매지만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남자들은요 사실 그 내면에 이 남자들 움직이는 동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 책에서는 권력 콤플렉스라고 해요. 남성들은 큰 것, 힘을 지향한대요. 작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이 알폰스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는 영화에도 보면 아빠가 처음에 집에 들어올 때, 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집 입구가 이만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여기에 주운하는 커다란 차를 몰고 들어오면서 차가 망가지고 훼손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커다란 것이 남성성, 부성, 힘을 상징한다는 거죠. 대형차, 넓은 집, 높은 지위. 남성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권력, 그러니까 왜소하다라는 것은 실패했다, 잘못했다, 모자란다는 것들에 대한 이 보상심리 때문에 자꾸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힘이 아니라 바로 이런 콤플렉스에 의해서 남자들이 움직여질 때 사실 이것은 남성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예를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여성보다도 8년이나 짧고요, 약물 중독에 걸릴 확률도 여성보다 4배나 높고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될 확률은 11배나 더 높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르고 있다 보니까 남성성 안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분노, 슬픔, 고립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퇴행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이 남성성의 왜곡이 가장 큰 문제는 남자로 하여금 진정한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 두려울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이 진실에 직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은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별들의 상황에 남성보다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 여성들은 자기 내면에 비교적 솔직하는 법을 익혔고요, 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잘 찾아가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남성은 이런 것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별 또는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상실되어지거나 지지기반이 무너졌을 때 우울감에 빠지고요, 어두운 방에서 술병을 끼고서 끼니도 대충 때울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남에게 보여줄 명함, 직위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급속도로 위축돼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 슬픈 현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이 남성이 숨기고 있는 8가지 비밀을 하나하나 좀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 진실을 보여주는데요, 참 안타까운 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인류 사회가 오랫동안 이 남성을 발전하는데, 진보하는데 또는 이익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육신 또는 기계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남성 자신도 고통을 겪고요, 자기 영혼을 진짜로 기뻐하게 만드는 것은 다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청에 내가 부응해야만 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그래서 아주 유용한 해법들을 책 마무리 부분에 좀 제시하거든요. 진정으로 남성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7가지 정도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조상의 상실을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칼 융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아이가 짊어져야 된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지 못했던 삶을 부모는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은연중에 강요한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실패했던 삶을 내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복원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윗세대들이 과연 상실했던 것이 무언가,
그들의 실패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게 이 치유의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는 비밀을 좀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내재해 있는 공포들, 이런 두려움들을 인정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치유가 시작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자신의 멘토를 찾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신 또한 타인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것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남성에게 애정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이건 뭐냐면 남자 대 남자가 서로 먹히고 먹는 경쟁 구도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서로를 동반자로 좋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을 먼저 치유하는 것. 여섯 번째, 영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영혼에도 내면에도 찾아가야 될 여정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마침내 일곱 번째, 그래서 이 사회적 관습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 새로운 혁명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요, 전반적으로 이 저자 스스로의 경력에서 알 수 있듯이 융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뭐 남성성, 여성성, 서로 안에 숨겨져 있는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이런 용어가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성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서문에서부터 미리 밝히는 게 이 남자답게 사는 것들에 대한 이 오해가 단순히 이 초점이 남성 우월주의로 가거나 남자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미리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것들이 여성의 상처들, 또 불평등에 대한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밝혀두고 있고요. 감사해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사회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고, 이 책에도 그런 동기부여를 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책이 단순히 남성들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남성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좀 귀담아들을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장에서부터 7장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내 아들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놀랍게도 그냥 강해져라, 성공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관계 또는 이 내면의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해요. 대표적인 게 잠언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성경에서 이 남성들에게 요청하는 것, 이것들이 단순히 사회가 이야기하는, 이 경쟁사회가 이야기하는 왜곡된 의미에서의 남성성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성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이 남성성이 기여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대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남성성은 남성성대로, 여성성은 여성성대로 제대로 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고유한 성의 특성들을 잘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되어질 때 훨씬 더 나은 가정, 사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지혜를 선사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로 산다는 것 잊지 않지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남성들도 읽고 또 남성과 함께 살아가는 여성들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책 한 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한 주 동안 행복하십시오.